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토요 경마, 금요 경마 끝나고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어제 제가 그 만우절 그 경마 때 성적이 좀 괜찮았다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도 은근히 또 기대들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뭐 만우절 적중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따박따박 좀 몇 개 먹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갔던 제주 A급 승부, 빨갱이들 대끼리 준대끼리 꺾고 10번 완벽세대를 놓고 때리자, 8번 황금향의 짭짤한 배당이었죠. 11.9배짜리 자, A급 승부 스타트였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에서는 또 상한가가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7번마 제일강산을 대가리로 놓고 한 5구멍 6구멍 빵꾸 났죠. 뭐 1, 2, 3, 4, 8 이렇게. 그 중에서 배당이 인기 5위 정도 됐을 겁니다. 3번마 서부평정을 우리는 아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놨죠. 그럼 자동빵으로 3번을 놓고 가니까 7대가리 놓고 빵꾸 났던 빨갱이들은 자동빵으로 다 꺾어진 거죠. 싹 꺾고 3번 7번 7번 3번 멋지게 또 완장으로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완장으로 꽂아 넣습니다. 북승 18.7배, 한 9배 가까이 됐죠. 쌍승 19.7배. 삼복승도 2번 태흥산성이 붙어오면서 21.8배 돌돌마리로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 그 다음 경주 뭐 바치기였습니다. 부산 3경주 3번 8번 은성영웅 짱이 3번 8번 5.9배짜리. 자, 그 다음에 연타로 또 제주 5경주는 대길이지만 단통이다. 3번 2번 웅진왕후의 사상 최강 3번 2번 2배짜리 단통으로 한방 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A급 승부에서 뭐 상한은 아니지만 한 준상한가 정도 또 짭짤하게 먹었죠. 때리고 바치기 빨갱이들 또 싹 꺾고 7번 함양은 산삼은 대가리다. 한방 찍어 먹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었는데 8번마 잔나무길이었습니다. 잔나무길 4.9배짜리 5.0배 뭐 한방으로 갖다 꽂아 먹고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던 뭐 2번 주말보배 3번 그린치타 뭐 6번 BK뉴문 5번 달려라 볼펀이 다 꺾었죠. 싹 꺾고 조철 스타일로 7번 8번 4.9배짜리 A급 승부 한방 또 부산 찍어 먹었고요. 바로 연타로 부산 고배당이 또 하나 걸렸죠. 2번 플라잉더 챔프는 대가리다. 자, 여기서도 2대가리 놓고 여러 구멍이 뚫렸는데 또 빨갱이들 싹 꺾고 백판짜리였습니다. 5번마 천마 하서 최은근 기수였죠. 2번 5번 41.6배 짜릿짜릿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뭐 빨갱이들 꺾고 깔끔하게 세 방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41.6배 복승식도 30배 나왔죠. 거기에 삼복승 4번 하만 봉화산이 붙으면서 21.9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중을 하고 마지막 이 메인 승부가 한 바퀴 또 뒤집어지는 한 방이었는데, 야, 이놈 저놈 빨갱이들 싹 빵꾸난 거 싹 꺾었죠. 6번 장산이를 갖다가 대가리로 놓고 6번 장산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야, 이 6번, 9번 완짱이 분홈이 땡땡 굳어서 11.2배인가 12. 한 12배 나왔어요. 우리 메인 한방 상한가로 오다가 야, 끝에 가서 7번 매너무토한테 따입니다. 그래가지고 3복승 뭐한 14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이 마지막 메인 승부가 너무 아까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이런 건좀 맞아줘야죠. 뭐 빨갱이들 세 구멍 딱 뚫려 있었잖아요. 5번 BK 존에, 7번 매너부터배, 9번 판타스틱 맨에. 야, 이거 장산도끼를 놓고 멋지게 승부가 들어갔는데 아쉽게 요만큼 따입니다. 끝에 가서 요거까지 들어왔으면 오늘 반년치 농사가 싹 끝날 뻔했어요. 메인 한 방이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결과가 뭐 그런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결과가 괜찮았어요. 단지 야, 요거 메인 승부에서 좀한방 갖다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메인 승부처에서 아쉽게 이렇게 일삼창 막 코차로 삑사리가 나니까, 아, 이거 사람 뚜껑 열립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또 작심을 하고, 오늘 배당 나올 경주가 또 많이 있고, 인기 마 압축 경주도 또 짜잘짜잘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도 역시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멋진 적중으로 자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경주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데요. 자, 과천 이경주 스타트로 해서 2, 4, 5, 7, 9. 오늘 한 경주 좀더 늘렸어요. 경주 편성이 좀 만만해서. 2, 4, 5, 7, 9. 제주는 3, 5, 7. 자, 그 중에서 메인 승부, 과천 메인 승부가 중간에 세 개입니다. 4경주, 5경주, 7경주. 그 다음에 제주는 3경주, 5경주, 7경주 중에. 제주는 5경주, 7경주가 5, 7 메인 승부고, 과천은 4, 5, 7.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2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오늘 방송 끝나고 요거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하루 전에 입금하시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경마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몰려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하루 전에 뭐 월화수 아무 때나 넣으셔도 되고, 경마일에는 하루 전에 가능하면 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조철 핸드폰 번호하고 신한은행 입금 계좌번호하고 똑같습니다. 혼동하지 말라고, 전화번호와 핸드폰 저 계좌번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거 이경주부터 오늘 짭짤한 배당을 좀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5번 마 컴플리트 웨펀이라는 마필이, 이건 뭐 전대지 종합지 올대가리 올별이에요. 이 5번마 컴플리트 컵 캡틴이란, 아, 웨펀, 컴플리트 웨펀. 이 컴플리트 시리즈는 임기영 기수 자가용이죠. 요번 이제 좀 있으면 부산 내려갈, 대상 경주 내려갈 컴플리트 밸류부터 해서 컴플리트 시리즈는 임기현이가 전담인데, 자, 임기현이가 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가는 5번마 컴플리트 웨펀. 역시나 데뷔전에서도 강하게 대가리가 팔렸죠. 이유가 뭐냐? 이 능검때 컴플리트 웨펀이 기가 막히게 받았습니다. 선두권 공략을 하면서 직선에서도 잡고 여유 있게 널널하게 들어왔었는데,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는데 가자마자 외곽에서 말이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안토니오의 이 11번 은혜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퍼덕퍼덕대고 7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상대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이 5번 마 컴플리트 웨폰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 조철이 볼 때는 딱 걸렸습니다. 자, 이 5번 마 컴플리트 캡 웨폰이 아직은 좀 망아지기가 좀 남아있고 특히 겁이 좀 많더라고. 겁이 많아가지고 말이 옆에 붙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움찔움찔대고 좀 그래요. 그 망아지 특유의. 그래서 선행을 편하게 그냥 쭉 뻗어 나가버리면 끝까지 짱승식 대가리까지 올 텐데, 자, 2번 마 송암 레전드도 좀 빠르고 지금 신마들이 1번 한강, 4번 가기망고당, 6번 최강미래, 자, 이런 신마들의 기본기가 그런대로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신마들 중에서 뭐 하나 또 툭 튀어나가든지 아니면 옆에 가서 비비든지 하면 이거 또 자빠집니다. 그래서 자, 요번 1경주는요, 아, 첫 번째 승부 2경주는 제가 5번 마 컴플리트 캡틴이, 컴플리트 웨폰이 불안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컴플리트 웨폰을 뒤로 돌려놓고 요번 경주 대가리는 따로 있다. 네, 기본 능력 분명히 있고, 자, 요번 경주 숨겨진 잠재력을 갖다 때리고 나올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제가 볼 땐 이게 대가리입니다. 쌍승식까지 대가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상승식까지 해가지고 5번 마 컴플리트 웨폰 요거 부러지는 배당까지 해서 첫 번째 승부 짭짤한 중배당으로 출발을 할 테니까, 자,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인데요. 자, 4경주는 이제 4경주, 5경주, 7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라고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2번 마 인빅터스. 2번 마 인빅터스. 직전 경주의 외곽 10번 게이트에서도 출발도 늦었어요. 그런데 빅터 루기스가 열심히 밀고 외곽 돌고 그러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2번 마 인터빅스라는 마필은 대가리다. 요거 인터빅스. 그 문제는 2번 대가리에 지금 아나짜리 한 20배짜리 한방 붙여먹자. 제가 볼 때는 한 2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 몇 배라 그랬습니까? 5배에서 20배라 그랬죠. 제일 좋아하는 배당에 그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야 되겠다. 예측권 20장 한 놈. 딱 걸린 놈, 한 놈이 조철의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4경주는 일단 콩코드 포인트 자마 이거 2번 마 인빅터스. 직전 경주 인기 9위였어요. 인기 9위. 바닥 치다가 직전에 말이 좀 좋아진 거죠. 외곽을 돌면서 경주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2번 마 인빅터스. 자, 요놈은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차권이 만만치 않은데 뭐 제일 먼저 6번 마 이스트매직 같은 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최저배당도 중간에 좀 붕 떠 있을 겁니다. 중간에 붕 떠 있는 그런 혼전 경주예요, 후차기. 6번 마 이스트 매직 얘도 뭐 별 볼일 없죠.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똥탕이다 보니까, 자, 이거 1번 마 대승가온부터 해가지고, 외곽에 12번 마 퍼펙트 타임까지 있는데, 싹 걷어냅니다. 뭐 필요 없이 이놈저놈 막 팔리고 있는데요. 조철이 요번에 노리는 놈은 한 20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때려 조지는 거고요. 한 마리는 거의 백판성 한 마리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백판성. 계속 안 가고 있는 놈인데, 자, 요거는 받쳐만 가도 한구라가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2번만 인빅터스를 놓고, 꼬랑지 후착, 찍어먹기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의 메인 승부, 찍히면 4강까지요. 자, 2번만 인빅터스,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에 20배짜리 완짱. 시원하게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갈 테니까. 자, 과천 4경주입니다. 과천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타 메인이죠.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5군의 1700 별정의 2형. 자, 이번 경주도 4경주와 비슷한 승부 패턴인데, 자, 요거는 중배당 고배당이 아니고 딱 준배당입니다.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한 때리고 바치기 정도로 정리하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것도 승부 한번 볼 만한 그런 경주다. 자, 일단 3번마 티즈 바로우즈. 뭐 최근 조시가 좋죠. 연속 입상에 약한 상대들 만났고 부담 중량도 뭐 54kg. 요 3번마 티즈 바로우즈를 놓고 요번 경주는 후차권에도요. 뭐 1번마 스톰워리어가 보이죠? 스톰워리어. 장출 기수 직전에 인기 3위 팔리고는 이빠이 때렸는데 아쉽게 4착. 상대가 좀 셌습니다. 타이탄 삭스의 러닝 넘버원. 5군 편성에서는 세트 편성이죠. 거기에서 끈끈하게 4착인데 요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로 딱 들어가 있는 스톰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7번마 스피어건입니다. 하만식 기수.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밀키쉐리하고 두루 오기는 했는데, 이빠이 갖다 밀어줘줬죠. 그래서 코차로 덜미를 잡혔어요, 결국은. 밀키쉐리한테. 자, 요 7번마 스벽은 있고, 그 다음에 10번마 러피언 파크.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데, 한타 결정력이 없는데, 러피언 파크. 대가리 티즈 바로우즈 말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 박으론이. 박으론 기수가 올해 아직까지 승이 없나요? 박으론이가? 아하, 1승 있네, 1승. 그죠? 아무튼 박으론 기수가 올해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 뭐 노련한 기수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10번마 러피언 파크. 다음에 외곽에 11번 불화산도 있죠. 이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뉴트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티즈바로우즈하고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이 있고, 뭐, 배당세로 보이는 놈들은 안쪽에 2번마 나이나이. 그 다음에 어부지리 추입에 멀로 기수의 6번마 청산강호.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혼전인데 요번 경주는요, 이 3번마 티즈바로우즈 놓고 제가 볼 때는 인기권에 있는 4마리 중에 한 2마리 정도를 제가 꺾어낼 겁니다. 1번 스톰워리어, 그 다음에 7번 스피어건, 10번 러피언 파크, 11번 불화산, 요 4마리 중에 두 마리를
꺾고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메리트가 요거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 이거 5경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5경주도 자신 있게 한방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5번 마 티즈 바로즈를 놓고 꼬랑지 한방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예측권 20장 멋떨어지게 한방 또 때릴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4경주 5경주에 이어서 과천 마지막 메인 7경주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입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이번 7경주 혼전인데요. 일단 뭐 눈에 띄게 보이는 마필이 퀵클리선하고 퀵실버 키튼하고 뭐 발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6번, 7번 거기에 직전에 아쉬운 덜미를 잡혔던 8번 마 그레이트 썬더. 8번 마 그레이트 썬더. 그 다음에 주행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이 9번 마 럭키 시엠프레라는 마필이 2억 기수가 능검을 봤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아디오스 찰리 자마 4천만 원짜리인데 초반이 조금 느리지만 그래서 1200 거리로 출주를 시켰습니다. 자, 요네 마리가 일단 눈에 띄고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는 놈이 5번 마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게 선행 때리고 나가서 미친 척하고 버티면 이거 배당이죠. 5번 마 어마무시. 자, 6, 7, 8, 9 말고 어마무시가 있고 자, 또한 마리 어부지리 선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놈이 11번 마 엉클벨입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걸음만 슬쩍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김정준이 타고 인기 꼴찌였어요. 자 이번에 안토니오로 쫙 바꿔놓고 조용히 한번 때려먹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번 마 엉클벨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안에서, 지금 뭐 현장에서 이거는 무조건 배당 뭐 10배 이상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끼리 배당이. 10배 이상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요번 7경주는 대가리만 잘 놓으면 된다. 대가리만 잘 놓으면 된다. 대가리, 자신 있는 대가리 조철이 뽑아놨으니까. 자, 요번 7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연타 상한가. 타타타! 타타타. 조철의 깔끔한 마번 멋진 적중으로 7경주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9경주. 자, 요것도 재밌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 9경주인데요. 혼합 3군 1800입니다. 혼합 3군 1800 레이팅 65점까지인데요. 자, 이거 제가 제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오랜만에 메이드 단통 예측권 10장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데, 조철의 눈깔에는 딱두 놈밖에 안 보입니다. 제일 먼저 1번 마 정문 에이스죠. 직전 경주에 임다빈 기수가, 대끼리, 준대끼리 싹 인기 1, 2, 3이 제껴버리고, 취입으로 날라왔던 4번 마 정문 사이. 꼭 잡고 있다가 취입으로 날라 바닥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는 놈이죠. 얘 정문에이스 보면 지난주에 우리 아까웠던 거 있죠. 센스쟁이
그거 주력 한 방으로 때려놨더니 대가리가 또 부러지면서 우리 메인 한 방이 또 일사천리인가 날라갔던 그 센스쟁이와 비슷한 그런 갑질입니다. 일본마 정문 에이스. 요 말을 잘 알고 타는 최범현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정문 에이스. 자, 또한 마리는 3번마 티케파이어입니다. 티케파이어. 요마필 역시도 추임마인데 요거는 정문 에이스보다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죠. 바닥에 있다가 건너편 직선주로 정도부터 슬금슬금슬금 앞선에 갖다가 무빙으로 붙입니다.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 좀 52에서 56으로 좀 늘었다. 3번마 티케파이어. 자, 이제 또한 마리가 6번마 남산의 별입니다. 6번마 남산의 별. 얘도 직전 경주에 전개가 많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외곽 돌면서 들어왔던 놈이 이 6번마 남산의 별. 자, 그래서 1번 정문에 있어 3번 티케파이어 6번 남산의 별. 자, 요렇게 세 마리 3강에 두 마리가 뛰어들어가는 형국인데 먼저 항상 추입. 아직까지는 요주이마필인 2번마 돌아온 뽀빠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얘. 19번을 뛰는 동안 대가리는 한번 했는데, 2착 5번, 3착 4번. 그러니까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꾸준하게 자기 밥벌이 해주고 있고, 직전 경기도 올라오는 걸음 보여줬죠. 6번마 남산의 별은, 이게 직전에 정문 에이스한테 지기는 했는데 희정일간 외곽을 돌았습니다. 희정일간 외곽을 돌아가지고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이고 그래서 1번, 3번, 6번. 자, 요세 마리 3강에 TK파이어랑 같이 뛰어왔고 꾸역꾸역 5착으로 4착으로 올라왔던 8번마 제왕의 별이 호시탐탐 기회를 한번 노리겠고 좀 아까 2번 돌아온 뽀빠이하고 이렇게 두 마리는 2중 정도로 팔릴 것 같습니다. 3강 2중인데 자 이번 구경주는요 요 5마리 안에서 지지구 복고 쌍복, 삼복, 삼쌍까지 나오는 그런 경주인데요. 오랜만에 요 구경주는 분위기 좋으면 깔끔하게 단통에 쌍복, 삼복, 삼쌍까지 한 방, 멋지게 한방 갖다 때리겠습니다. 경마라는 게 고배당도 좋지만, 자, 이렇게 단통 승부로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경마의 메리트죠. 재미도 있고. 자, 그래서 구경주는 예측권 10장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 승부로 한번 예고를 드리면서, 자, 과천 2, 4, 5, 7, 9. 과천 2, 4, 5, 7, 9. 이렇게 5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 자, 요렇게 제주 경마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 자, 2세 이상 마필들. 자, 3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예요. 제주는 3, 5, 7. 3개가 승부처인데, 3경주하고, 마지막 7경주하고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3경주가 아주 재밌는 경주예요. 이거 3경주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우리 메인 승부로 3쌍까지 9국으로 한방 때려줬던
바로 9번 막 가왕 신화가 나왔죠. 4번, 9번, 3번 해갖고 삼선승이 몇배 나왔지? 내가 이게 200몇 배인가 나왔나요? 아무튼 인기 대가리는 새벽 열차였는데 조철이 달라박스가 메인승부 대가리가 4번 가왕신화였고 꼬랑지의 9번 실력행사 삼복승 삼삼승 꼬랑지의 새벽 열차. 그래서 삼복승도 뭐한 50배, 복승식이 45.6배, 삼상승이 아마 한200몇배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9번 마 가왕신화가 좀 나왔고, 근데 직전 대비 3.5kg 부담 중량이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중후미권에서 꼭 참고 있다가 추입으로 날라 들어올 안득수로 바뀐 8번 마 질주영웅, 광선이가 2착, 강수환이가 대가리. 자, 요번에 5등급으로 올라오면서 안득수 기수 요즘 최근에 열심히 타죠. 2kg 감량까지 받고 안득수 기수로 바뀐 8번마 질주영웅. 자, 또한 마리 추임마 외곽에 10번마 전국 1호입니다. 플러스 4kg를 받았네요. 외곽으로 좀 밀렸고. 그래서 자, 능력상은 8, 9, 10 3강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3강으로 만만치 않게 그렇게 쉽게 끝나면 또 경마가 아니죠. 자, 안쪽에 3마리가 조금 찌부둥합니다. 2번 마 고공시대부터 해가지고,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자, 이 비록 박기영이가 타고 있어도, 이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3번마 승전 소식이 선행이지만 얘가 선행을 받으면 머리가 아파지죠. 이번에는 박기영 기수라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자, 김다영 기수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직전에도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3번 게이트였는데 운 좋게 다시 한번 또 3번 게이트를 뽑아들은 승전 소식. 거기에 직전에 안개로 취소됐다가 다시 나온 4번마 탐나 제국입니다. 자, 이게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다가 이번에 안쪽으로 딱 들어왔어요. 한영민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타임에 딱 걸렸다. 그래서 2, 3, 4, 8, 9, 10. 자, 이렇게 6마리 정도로 압축을 시키고 뭐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6번마 7, 8대 1이나 뭐 탐색성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타 부족해 보이는 7번마 수류화개 뭐 이런 마필들, 5번마 얼룩동자도 조금 신경 쓰이는데 5번, 6번, 7번 뭐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지만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거 5번, 6번, 7번은 싹 정리를 하고,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자, 이렇게 6마리로 좁혀놓고, 요번 경주 상한가 분명히 때릴 수 있어 보입니다. 대가리 하나 놓고, 한 방으로 이렇게 붙일 마번이 배당이 좀 짭짤한 그런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배당 이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3경주. 자,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측권 20장. 딱 걸린 한 놈. 딱 걸린 한 놈. 그놈이 누구냐? 자, 현장 예상하고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요 위에도 제가 2번마 알아으뜸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해결이 되겠다.
기분 같아서는 그냥 단통으로 멋지게 한방좀 때려드리고 싶은데, 경마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단통이라 그랬죠. 배당이 두 배가 됐든 쩐배당이 됐든 단통 공략을 한다는 게 경마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늦발할 수도 있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그잖아요. 전개하다가 안쪽에 고로시 당할 수 있고 뛰다가 편자 빠져갖고 신발 벗겨지는 수도 있고 수도 없는 변수가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단통으로 때려서 먹었다는 그런 배팅은 진짜로 잘한 배팅입니다. 단 배당이 좀 없다 보면은 막 예측권을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승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승부가 아니고 뭐 경마 돈으로 이길라 그러면 경마는 못 이깁니다. 항상 경마는 배당과 또 배당의 메리트가 있어야 이기는 거지 돈으로 갖다 쉐리 말린다고 이기는 게 경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가끔가다가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얼마 갖고 게임합니다. 어느 정도 갖고 게임합니다. 오늘 얼마 가지고 씁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원래 패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패자는 조철이가 문자를 받아 갖고 뒤졌든 그걸 갖고 조합을 잘못해서 뒤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마에서 일면 내 책임이라 그랬죠. 반대로 경마에서 이겨도 내가 배팅을 잘해서 이긴 거다. 예상과 탓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만 나빠지지. 그죠? 하지만 어느 예상가들이든지 자기 회원들의 항구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예상가들에 한해서요.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오경주는요, 때리고 받치기, 때리고 받치기,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상경주, 오경주죠. 예, 요, 아라으뜸입니다.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문현진 기수의 아라으뜸. 자, 요놈 대가리 왔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죠. 안쪽 게이트에. 뭐, 문현진이도 선행도 가서 우승하고, 따라가서도 우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부담 중량도 57.5까지 달고도 우승했고, 직전 대비는 3kg가 올라갔지만, 뭐, 극복 가능한 부담 중량이다. 2번 마, 아라으뜸 대가리에, 자, 요 안에서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싹 꺾고, 단통까지는 제가 이게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먹는 데는 별 이유가 없겠다. 하자가 없겠다. 그래서 자 이번 오경주 때리고 받치기 2번 아라으뜸을 대가리로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오경주.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1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재밌게 짜여져 있습니다. 편성이. 아주 A급 마필들은 출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레이팅 120까지 1군 중에서 좀 핫바리들이죠. 피 튀기는 접전입니다. 대가리 상금 1,650만 원짜리. 자, 요번 경주 입상 가능성 있는 놈들 한번 볼까요? 7경주 메인. 7경주. 자. 자, 1번 마 제일 왕초 있죠? 1번 마 제일 왕초.
부담 중량이 좀 58kg까지 올라갔지만 1번 게이트로 그 정도는 상쇄되지 않을까. 아, 예, 제1왕쳐도 61kg까지 달고 뛰었습니다. 물론 부러지긴 했습니다만은 57 정도면 58 정도면 한계 부담 중량까지 온 거 아니냐. 하지만 직전 경주에 57kg 달고도 코차로 3착이에요. 거의 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우전지 파행으로 공백이 좀 있었다가 코차로 3착 날라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때릴 수가 있겠고, 자, 1군 120점 편성에서는 항상 한 방이 있는 놈이죠, 이거. 2번 마. 고질라입니다, 고질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아나짜리. 안덕수 기수의 고질라. 자, 거기에 요번 경주, 얘도 좀 인기마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박성광이가 탔기 때문에 3번 마 절대적. 성광이가 지금 3번을 타고 4번째인데요. 입상은 딱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잘 뛰었어요. 상대가 초시대 센 놈이었는데 꼬랑지로 2착 깔끔하게 들이댔고, 5번 마 광화의 조이 이것도 꾸역꾸역 끈기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선행 추라이까지 나갈 수 있는 8번 마 100만 장자. 8번 마 100만 장자. 직전 경주에는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가는 대로 얼레벌레 했는데 직선에서 진로가 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3착으로 올라오더라. 8번 마 100만 장자. 자, 내용이 좋죠. 자, 마지막으로 기습 선행 꽂아나갈 수 있는 10번 마 대장대부까지. 제가 한 6마리 말씀드렸나요? 자, 7경주 나머지 마필들은 또 싹 날려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제주마 1등급. 자, 우리의 마지막 메인 승부. 대가리만 잘 세우면 이거는 무조건 항구라 했다. 거기에 불안한 달러박스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도 있고, 달러박스도 있고, 한방 붙여서 완장으로 걸리면 상한가 그냥 곧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4월 2일 7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4월 2일 토요경마인데요. 어제 금요경마에서 그런대로 배당도 또 잡아왔고 완짱 먹었는데 메인 승부에서 아쉬운 1-3착이 좀 눈앞에 선합니다. 그거까지 먹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4월 2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4579, 24579. 제주는 3경주, 5경주, 7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5경주, 7경주. 제주 경마는 5경주와 7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진검다리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의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 잘 해갖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